청록색은 간 기능 같은 걸 보호하거나 해독할 때 쓰이는 청색. 주요 색깔 물질들이 많고요. 네. 적색, 붉은색은 빨간색. 심장 기능 계통이나 열을 다스리는 피를 맑게 하는 계통, 특히 이제 토마토 계통이나 수박 계통이겠죠. 아. 그런 것들이 많고요. 또 황색, 이게 누른색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 증강이나 소화기 계통의 어떤 연소를 잘 시켜주는, 배출을 잘 시켜주는 그런 거, 계통. 고구마 뭐 이런 건가 보다. 그렇죠. 그리고 백색, 흰색은 폐기관지 계통을 청소해주고 환절기에 여러 가지 이랬던 방화할 물질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들을 청소해주는 것. 많은. 그리고 흑색, 금은색은 신수, 스태미너 기능 계통, 체력 저장성을 보강 해주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검은 음식 중에서 검은 콩이라든지 흑마늘 이런 것들이죠. 검은 음식이 아까 뭐에 기력 보충, 스태미너, 네, 스태미너 기름통을 보충해주는. 여기 안에가 까만색을 집중적으로 먹이는구나. 아니 그러면은 이 색깔 중에서 이 환절기에 이것만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하는 거 하나만 좀. 아, 제가 추천할 것은요. 사실은 다 드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보라색. 색깔도 이쁜 보라색을 추천하고 싶은데 이 보라색을 내는 색소의 성분은 안토시아닌이 대표적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도 하지만 눈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니까 면역력도 증가시켜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그 항산화 작용 보라색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포도주도 거기에 속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 그, 포도의 그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껍질과 씨앗에 많은데요. 이것을 발효를 시켜서 와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와인 한 잔을 마시면 심장, 그, 내과 의사가 와인 한 잔 마시면 심혈관계 질환 예방한다고 하죠. 근데 이거 씨앗을 빼고 껍질을 빼고 만든 맑은 와인이 그 화이트 와인이거나 그치? 아니면 청포도로 만들기 때문에요. 적색인 레드 와인이 훨씬 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절기에 필요한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가지. 베리네, 베리. 자색고구마. 네. 아, 마키베리. 적양파 포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포도는 말씀드렸듯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굉장히 좋고요. 노화도 그렇죠. 방지하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자색 고구마 있죠. 고구마 네. 중에 안에가 빨간색이 있어요. 예, 안토시아닌도 있지만 원래 고구마에 들어있는 섬유질 성분도 많고 칼륨도 많기 때문에 부종도 없애주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또 혈압, 혈관 튼튼하게 하는 데 효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확실한 거를 먹는 게 좋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특히 색깔이 확실한 것들은 되게 뭐 자색 고구마는 안쪽도 빨갛지만 네. 그냥 고구마도 바깥쪽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그 혈당 강하 작용이나 혈압 강하 작용이나 또 면역력 증강 작용이나 피부 재생 작용에 이미 많은 어떤 임상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는요. 색깔 있는 뭐 열매도 괜찮고 나무도 괜찮고 많이 드시면 파이토케미칼도 상당히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